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개국 이상회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배웠는데요. 대개 한 16가지 정도의 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오늘은 이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로는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는 처스 짜이날이라고 하고요. 좀더 부드러운 말로는 시소 짠 짜이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삐엔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변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화장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는 최근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투표소만 100만 개가 넘고, 그리고 선거도 거의 28일 정도나 걸려서 진행이 됩니다. 힌디어로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는 쓰나 나가라 까하네 라고 합니다. 쓰나 나가라가 화장실이라는 의미고요. 까한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가 될 텐데요. 스페인어로는 donde está el baño? 라는 말을 라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는 donde está el servicio?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권에서는 where is toilet? or where is the toilet?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where is bathroom?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인데요. 인도네시아어에서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는 디마나 까발 만디냐가 됩니다. 여기서 디마나는 어디에, 까말은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어로 방을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음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만디냐 하면은 손을 씻는 곳이 어디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갈 경우에는 대개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고 그리고 수도 호스 같은 것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막목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이제 브라질어나 포르투갈어가 있는데요. 이 말에서는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는 Onde fica o banheiro가 됩니다. 자, 이 포르투갈어는 프랑스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철자는 스페인어랑 비슷하지만 발음은 프랑스어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리오데자네이로는 브라질 말로는 히우지자네이후와 같이 발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억 5천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러시아어가 있는데요. 러시아어로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는 그제 투알렛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화장실을 토일렛으로 영어식 표현인 토일렛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프랑스어에서 화장실을 말하면은 투알렛가 됩니다. 토일렛이 아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토일렛이라고 하지 않고 뚜알렛으로 발음을 합니다. 보통 이제 프랑스 말로 할때 저녁 인사가 봉수아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쓰기는 SOIR처럼 쓰고 수아처럼 발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억 2천만 명 정도의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는 토이레와 도쿠데스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8천 명 정도, 8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독일어에서는 그 wo ist die Toilette가 됩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말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wo liegt die Toilette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약 6천만 명, 그 8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프랑스어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일렛을 뚜알레트라처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송레 뚜알레트가 됩니다. 우는 어디, 그리고 송은 일종의 비동사죠. 그리고 이 말은 프랑스에서 나는 몽이라고 하고요. 너는 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애는 송이 되는데요. 이거하고 발음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탈리아어로는, 이탈리아에서도 한 6천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Dove è il bagno? 또는 Dove sono i servizi? 와 같이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탈리아어는 헤어질 때 하는 말은 주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아리베데르치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